요즘 어떤 옷 제일 많이 입으세요? 저는 니트인 것 같아요. 겨울부터 봄까지 거의 매일 입게 되는 게 바로 니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니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들은 코텔로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고른 거예요. 이 브랜드는 작년 10월에 삼성물산에서 론칭한 곳입니다. 저도 비이커 갔을 때본적 있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다가 품질 대비 가격이 진짜 괜찮아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봄 신상품까지 나왔길래 탈탈 털어왔습니다. 홈웨어부터 시작해서 원마일웨어, 출근룩, 데이트룩, 캐주얼룩까지 다양하게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입니다. 컬러뿐만 아니라 실루엣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작년부터 제가 하나씩 모으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보랏빛이거든요. 이번에 팬톤에서 올해의 컬러로 베리페리라고 하는 보라색을 선정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이 컬러 봤을 때 조금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입어보니까 이게 웬걸? 한국 사람 피부톤에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게다가 촉감까지 좋습니다. 최고급 램솔 원사가 사용이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유연 처리까지 해서 거의 캐시미어 같은 촉감이더라고요. 게다가 실루엣도 여리여리하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 파이핑 디테일 때문에 어깨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V넥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곡선을 드러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걸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하니까 밑에 이런 캐주얼한 청바지를 입어도 페미닌한 무드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거의 구애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게 실루엣 자체가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안에 어떤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컬러는 이거 외에도 회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습니다.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성스러운 무드의 스웨터 찾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가디건이랑 스커트입니다. 응?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스웨터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버튼이 있어요. 이 단추는 자개 단추고요. 코텔로 로고가 귀엽게 새겨져 있어요. 앞뒤로 바꿔서 입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입으면 스웨터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앞에 단추가 오게 바꿔 입으면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소매 부분이 약간 독특하게 생겼죠. 곡선 형태로 나와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코디 걱정 없이 굉장히 쉽게 입을 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밑에 입은 스커트는 플레어 실루엣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햄라인이 곡선 형태로 나와서 발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통으로 짜는 홀가몬트 공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어디 거슬리는 부분 없이 굉장히 편하게 입기가 좋아요. 이두 가지는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좋고 따로도 너무 예쁜 아이템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니트 원피스입니다. 겨울만 되면 따뜻하게 입기 좋은 니트 원피스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제품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사실 올 100%라거나 캐시미어가 조금 더 섞여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수입 제품 쪽으로 가면 최소 한 50만 원대 이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20만 원대입니다. 게다가 원사도 좋은 걸 썼어요. 최고급 울 원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컬러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브라운이랑 네이비가 있는데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쿨톤은 네이비, 웜톤은 브라운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원사를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촉감도 부드럽고요.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거의 이불을 덮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 터틀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길이감이나 핏이 딱 적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릿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편하고 키도 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니트 원피스 길이감 때문에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원피스 길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을 때 예쁘게 떨어지는 그 정도 기장감으로 나왔더라고요. 입었을 때 너무 길지 않고 부츠랑 신었을 때도 예쁘게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니트 원피스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캐시미어 100% 스웨터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데요. 최고급 캐시미어 100%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번에 한정 수량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웨터의 특징은 좀 도톰하다는 거예요. 보통 캐시미어 스웨터는 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합 조직으로 나와서 도톰하고 훨씬 포근하더라고요. 게다가 캐시미어 유연 처리까지 더해져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작년부터 특히 이런 보랏빛 컬러의 기본 니트 찾고 있는 뮤즈님들 많으셨잖아요. 코텔로에 이 컬러가 있더라고요. 컬러는 라벤더 외에도 페일그린, 스카이블루, 올리브 컬러가 더 있고요. 하나하나 색상이 다 예뻐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원마일웨어입니다. 후드 집업에 안에 터틀넥 입고 밑에는 니트 바지를 입어봤어요. 일단 후드 집업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이게 최고급 램스울 원사인 로제스터 원사라는 게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촉감도 좋고 뭔가 탱글탱글한 그런 탄력도 느껴져요. 두께감은 살짝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뭐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어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살짝 짧게 나온 편이에요. 크롭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와이드 팬츠랑 같이 연출을 해봤어요. 이 바지도 똑같이 최고급 램스울인 로제스터 원사가 사용이 됐고요. 아무래도 바지는 비치면 안 되고 늘어나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합 조직 짜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져보면 도톰하고 탄탄한 느낌이 납니다. 이 조직감 때문에 실루엣도 더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후드 집업이랑 바지는 세트로 입기 좋게 나온 아이템이에요. 다른 컬러로는 회색도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쿨톤인 분들은 회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블랙 터틀넥도 남다른 제품이에요. 사실 옷장에 무조건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게 블랙 터틀넥이죠. 근데 또 품질 좋으면서 디자인적인 디테일이 좀 가미된 제품을 찾으려고 하면 은근히 또 찾기가 어렵죠. 근데 딱 이 제품이 고가성비로 데일리 니트로 입기 좋게 나온 아이템이에요. 이 소재의 원사 이름이 삼성물산의 필모어 원사입니다. 소프트한 터치감, 가벼운 중량감이 특징이고요. 뒤쪽에는 파이핑 디테일이 또 더해져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컬러는 블랙 외에도 크림색, 노란색, 하늘색이 더 있어요. 특히 하늘색이랑 노란색이 너무너무 컬러가 예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기본 터틀넥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봄 하면 어떤 컬러 생각나세요? 저는 노란색이랑 분홍색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텔로에서 가디건이 딱 그 색감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가디건을 묶어서 연출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 보세요? 저 요즘에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빠져있는데 그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김다미 씨가 이 코텔로 가디건을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도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가디건은 분홍색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 이게 원사도 또 좋은 거를 썼어요. 삼성물산의 필모어 원사를 사용해서 딱 봄에 입기 좋은 가벼운 중량감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걸쳐도 예쁜 아이템이고요. 기장감이 살짝 길게 나와서 힙을 잘 가려준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개 단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코텔로라고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두께감도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 않아서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입은 흰색 티셔츠도 코텔로 제품이에요. 이게 프리미엄 수피마 코튼 100%로 만들어진 티셔츠입니다. 일단 원단 자체를 너무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촉감이 진짜 뛰어나요. 수피마라는 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피마 코튼이라는 좋은 품질의 코튼 중에서도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1% 정도밖에 안 돼서 면의 캐시미어라고 불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여기 소매에 보면 코텔로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도 노란색, 회색, 초록색, 하늘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기본 티셔츠는 사실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트로 다 사놔도 좋을 것 같아요. 품질 뛰어난 기본 티셔츠 찾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짧은 기장감의 가디건입니다. 봄이 되면 이런 가디건도 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디건도 소재가 사계절 내내 입기 좋은 삼성물산의 필모 원사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가디건은 단추에 남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색감은 원단이랑 동일하게 하고 코텔로 로고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단추 앞면에 실크 테이프가 덧대어져 있어서 단추 구멍 늘어남도 방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고급스러운 디테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파이핑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템이지만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은 신발도 코텔로 제품이에요. 노도우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 신발은 고기능성 니트 소재랑 성수동의 수제화 공정을 결합해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퍼 부분이 니트로 되어 있어서 양말 신은 것처럼 아주 가벼운 느낌이고요. 인솔은 오솔라이트가 사용이 됐어요. 이 오솔라이트 인솔이 오래 걷더라도 발이 편한 인솔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소재 자체가 폐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예요. 가죽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발 디자인을 보면 앞코가 스퀘어 형태로 나와서 약간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요. 신발 뒤쪽에는 레몬 컬러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상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컬러를 네이비로 골랐는데 네이비 외에 핑크도 있습니다. 핑크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봄에 제일 많이 신는 신발 중에 하나가 플랫슈즈잖아요. 올해 봄에는 이 제품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니트 원피스입니다. 옷장 속에 꼭 하나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너웨어나 아우터를 뭘 입는지에 따라서 착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캡슐 옷장 만들 때 꼭 넣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코텔로에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완전 블랙이 아니라 진한 네이비 컬러예요. 사실 저는 체격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완전 블랙보다는 살짝 이렇게 색감이 밝은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 한번 골라봤어요. 컬러는 이거 외에도 오트밋 색상도 있어요. 이 원피스는 홀가몬트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봉제선이 없고 실루엣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소재에 유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 특히 좋은 점이요. 두께감이 딱 적당하다는 겁니다. 사실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은 계절을 많이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두루두루 다 잘 입을 수 있는 딱 적당한 두께감이더라고요. 특히 이런 니트 원피스 입을 때는 가디건이랑 또 매치하는 경우 많잖아요. 가디건 짧은 거랑 매치를 해도 괜찮지만 좀 로브 형태로 길게 나오는 거랑 같이 입고 싶은 분들은 코텔로에서 이거랑 거의 세트로 나온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면 기류도 딱 맞아서 찰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또 코텔로랑 노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비 컬러의 신발이랑 좀 다른 점은 일단 첫 번째, 끈이 있다는 겁니다. 발목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이 끈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 플랫슈즈로 신고 싶다라고 하시면 끈을 그냥 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코 모양도 약간 달라요. 앞코가 좀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재가 폐 플라스틱 재활용한 거고요. 가죽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인솔도 오솔라이트라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텔로의 니트 제품들로 8가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습니다. SSF샵이나 W컨셉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코텔로에서 할인 혜택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영상 더보기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